네, 개혁신당 이길입니다. 매번 최고위를 앞두고 고민합니다. 한줄 기사라도 나기 위해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을 따라가면서 댓글식 논평을 할지, 아니면 관심받진 못해도 꼭 조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연을 이야기해야 할지, 표가 떨어져도 표가 안 돼도 할 말은 하겠다는 창당 취지를 상기하며, 앞으로 있을 최고위에서는 정치권 작금의 현안보다 우리가 조명해야 할 사회의 문제, 억울한 사연을 가진 누군가의 이야기, 그리고 꼭 다뤄야 할 정책들을 좀더 비중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윤모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정책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약 1년 전 국회 국민동의청원안에는 5만 명의 동의를 받은 한 청원이 올라옵니다. 바로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청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전군 4만여 명의 군무원이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군인에 의해서 지휘 통제를 받는 특성이 있어 직장 협의회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고, 군인 기본법과 군영법을 적용받아 군의 훈련 및 당직, 체력 검정 등을 군인과 똑같이 강요받는 실정이어서 처우와 신분의 명확성을 확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은 지난 제410회 국회 제1차 청원심사 소위에서 다뤄졌으나 정부와 국회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 결국 임기 만료 폐기라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수박 겉핥기식의 심의임을 회의록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 다뤄진 이 청원의 내용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앞선 청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무원들은 사실상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훈련 참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직업 군인들이 받는 혜택을 동등하게 받지는 못합니다.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직업 군인들과는 달리 관사를 지급받지도 못하고 주택수당과 전세이자 지원도 배제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시 때의 신분상 불이익이 가장 심하다는 것입니다. 군무원이 전투에 투입되면 적대 행위에 참여한 것이 되므로 민간인으로서의 보호를 상실하고 공격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인 신분이 상실된 것도 아니므로 전투원으로서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투 가담자가 전쟁 포로로서 인도적인 보호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네바 협약상, 전투에 투입된 군무원은 전쟁 포로의 지위를 얻을 수도 없으며 민간인으로서도 전투원으로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일을 시킬 때에는 군인이라 불이고 혜택을 줄 때에는 민간인이라 거절하는 해괴한 부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군무원에 대해서 군인과 확실하게 구분짓는 신분 이원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군무원의 채용 확대로 인력 부족 문제를 말하기 이전에 이들의 명확한 신분부터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원과 민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는 부디 탄핵 청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하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